바쁘세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며칠 동안은 잘 모르겠더니 네네.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. 더 좋은 것 같아요? 며칠 동안은 별로 모르겠더라고요. 네, 그러다 그게 뒤늦게 그거 오는 경우도 같더라고.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그냥 뭐 다른 거나 안 다른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니 예. 이제 오늘 몰아보는데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더잘 나가네요. 예, 그렇게 바뀐 게 맞아요. 부드러우면서 잘 나가는 거고, 전에는 그냥 이렇게 힘을 막 쓰려고 하는 거고, 예, 맞아요. 얘는 그냥 더 자연스럽게 더 출력이, 그러니까 속도가 쫙 그렇죠. 붙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. 부드럽게 딱더잘 보니까. 나가요. 예, 맞아요. 부드럽게 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조금 더, 그러니까 한 1, 20% 정도 더 이렇게 출력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예, 그렇게 해서 쭉쭉 이제 올라가는 타시다 게. 보면 연비까지도 도움이 돼요. 연비는 요즘 너무 안 나와요. 너무 밟고 다니셔가지고. 워낙 잘 나가는 데다가, 아니, 뭐 급하게 댕겨야 되니까, 잘 나가는 데다가 에어컨 키고 댕기고, 막 이러고, 짐 싣고 댕기고 이러니까, 연비는 잘안 나와. 그래서 다른 애들 얘기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, 그래도 아마 막 밟고 다니셔도 기본적으로 투싼 1.6 가솔린 터보 차량들보다는 연비도 더 좋을 다른 거예요. 것들 막 8,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에어컨 키고 뭐, 밟으면은, 그래도 한10일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. 밟고, 에어컨 키고 막 밟고 댕겨도.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렇게 좋아지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뭐, 연비는 요즘 뭐, 그거에 막 신경 안 쓰고, 진짜 속도를 안 내고, 정말로 진짜 뭐, 100으로 그냥 정석주행으로 가게 되면은, 그럼 엄청 찍을 뭐, 거예요. 15 이상 나오는데, 15 이상 나오는데, 아유. 그거랑 별 차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어차피 급한데 뭐 일이 바쁘시니까. 일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. 아유. 근데 연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요즘은 네네. 하여튼 더 그리고 이게 예, 안정화되는 그래. 예, 그렇게 그런 돼요. 느낌이 드나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오, 차가 좀 안정적인데? 이렇게 돼요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전에는 그래도 전에도 이렇게 진동이 없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툭 치는 느낌이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은 나고 이렇게 에어컨 키고 댕기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떠는 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떨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거는 아예 이제 없어졌네요. 그렇죠. 진동소음까지 블루로 떠는 줄어듭니다. 그거는 없어지고 되게 그러니까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다른 소중한 자료를 사람들은 쓸게요. 어떤 느낌 받나? 아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맞아요. 예, 정확하게 다 그래도 느끼신 거예요. 그게 맞는 거구나. 네네.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변속 충격이 조금 더 덜하고. 저는 어저께 제 차에다가 원래 6장 붙여져 있었는데 2장 더 붙이고, 라파를 떼고 했다가 라파를 또 감았는데 차가 날아다닙니다. 무서워서 못 밟겠어요. 나파하고 영향이 받나요? 그럼요. 플러스하고. 라파하고 플러스 원하고 이제 냉각 호스트 팩하고 이제 작용하는 게좀 비슷하긴 하지만 틀려요.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팩을 테스트한다고 팩을 이제 흡기관에 3개 감았는데 10개를 떼고 3개 감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라파 10개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이 전 느꼈기 때문에 이게 팩이. 그렇게 타다가 어저께 라파 10개를 다시 달았어요. 팩 위에다가. 그랬더니 저녁에 어저께 좀 볼일에서 나왔는데 겁나서 못 밟겠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네네. 나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네. 라파하고 사장님 차도 그 흡기관에다 팩을 한 3장 정도 감으면 또 틀려져요. 흡기관에. 네네. 우리가 지금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거든요. 예, 흡기관에다가 그렇죠, 그 그렇죠. 저기 탄이 있는데 그쪽에다 가나? 네네네네, 흡기관에다가. 탄 있는데 같이 그 네. 같이 이렇게 갔나? 이렇게 하면 저희 라파 못 파는데, 그래도 효과가 나오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린 그 라파보다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예요. 비슷하다 그러면은 라파대로 뭐 효과가 있는데, 그 효과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. 근데 이제, 진짜로, 제가 느낀 거는 라파 10개, 7개에서 10개 정도의 효과가 팩 3장으로 흡기관에 감으면 그게 나와요. 3, 4장으로. 그러니까 이건,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영상 올리게 되면은 또,